제작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찬아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대망의 1위는 진짜? 야. 이건 뭐예요? 와, 소름. 전 세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서클 차트에서 집계한 201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라도의 참여곡 음원 성적 탑5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이런 노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측으로 좀 해보시죠. ASAP 뭐 들어가지 않을까요? ASAP. 네. ASAP. 먼저 5위의 곡을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 트와이스의 라이키입니다. 와. 예. 야, 이 트와이스 라이키 킬링 파트 뭡니까? 설렌다미 라이키 비비크림 팝팝파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런 가사들을 어떻게 나는 뽑아내는지 참 귀신기해. 좀 재수 없죠 그거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이 외모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방언이라고 하죠. 가이드 뜰 때 가사가 없으니까 내 위는 팝팝파 이렇게 나왔는데 비비크림 팝팝파 이렇게 뭔가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가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여자의 마음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저는 아직 30대인데 자 4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이것도 트와이스 노래네요. 아 그래요? 예, 트와이스의 치어럽입니다. 오, 좀 일찍 나온 거 아닌가요? 치어럽은 1등 아니면 2등 아니야? 그렇죠. 긍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서클 차트에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중간 자료니까 네.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치어럽은 노래가 전부 킬링 파트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사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샤샤샤가 나오고 이후부터 킬링 파트라는 단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히트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나요? 이거를 부른 친구는 인생이 틀려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킬링 파트를 받는 친구들은 한번 보여주세요. 뭐 휘파람 부른 것처럼 뭐 회자되는 게 많잖아요. 킬링 파트를 딱 맡으면서 사나라는 친구가 확 인지도가 높아진 그렇죠. 계기가 됐죠. 그 아까 샤샤사 파트 샤샤사요? 아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를 사나한테 줘야 되겠다. 파트 배분하면서 뭐 기억나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사나가 등장하면 그 에너지 흐름이 바뀌어요. 너무나 밝은 친구라서 에너지가 좋으니까 부르는 파트마다 킬링 파트가 돼요. 사실 작곡가의 의도도 있지만 가수의 역량이나 어떤 그것도 중요하죠.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믹스가 돼서 이제 그 킬링 파트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트와이스 많은 멤버 중에서 라도님의 원픽을 저희가 원픽이요? 네. 아 이거는 뭐 아니, 보내버리려고 지금 아직 저 테러 당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나연인 것 같아요. 나연이는 아이돌이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아, 이 친구 싸비했으면 좋겠는데 벌스에도 너무 좋네 브릿지에도 좋네 다 좋은데 약간 이런 친구 우리 라도님이 픽한 원픽은 이제 나연님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면서 다음 3위를 발표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위! 어떤 곡을 예상하십니까? TT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흐름이 안 맞아요. 흐름이 안 맞는다. 예, 3위는 트와이스의 팬시가 차지했습니다. 예? 진짜요? 팬시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신기해요, 그런 거. 전 여기서 한 5평 남짓한 방에서 만드는 건데 지구 건너편에서도 막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또 트와이스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고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사실 좀 있어요. 네네. 작곡가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참 그것도 에피소드가 많은 게 믹스 가지고도 진영이 형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영광스러운 상황인 거죠. 제가 감히 뭐라고 진영이 형이랑 같이 믹스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믹스도 사실은 되게 과감하게 뭔가를 이렇게 했던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대중에게 어필될 수 있구나. 뭐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야 이렇게 하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던진 거 아닌가. 그렇게들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저희는 맞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인데 기존이랑 다른 애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든지 한 끝 한 끝은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처음 받아들이실 때는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음악은. 이게 뭐지? 근데 그걸 한 두세 번 듣다 보면 이제 감기는 거죠. 근데 감기면 큰 나거든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궁금한 건 그래서 그때 그 박진영 PD님이랑 그 이견이 좀 있으셨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되게 팽팽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영이 형은 이제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뭔가 대립이 1집 때부터 있죠, 계속. 하시는 일도 엄청 많을 텐데도 그런 디테일 하나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네요. 그 시너지가 터졌던 게 트와이스
아티스트 같아요. 저 그냥 작곡가일 뿐이잖아요. 근데 코프로듀서로서 인정을 해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거는. 진짜 쿨버즈 같은 언니네요. 원래 부부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국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금 정도. 근데 굵은 소금. 너 많이 컸다. 자, 그러면 이제 2위를 발표를 해야 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이 노래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ASM 나오긴 해야 되는데 2위 청하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벌써 12시지 않을까요? TT가 1등일 것 같아요. TT는 애초에 굉장히 많으시네 보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아, 뭐 이거 안 하면 간첩이었죠. 자, 그럼 과연 TT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청하의 벌써 12시. 진짜요? 어떻게 그러지? 사실 이 노래 때문에 사실 청하가 이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술 마시면서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다 그랬었었죠. 아, 노래 좋았고 가수 컨셉 좋았고 뭐 안무 좋았고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청하의 해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그 시상식에서 이렇게 무대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최고가 좀 작잖아요. 네네. 근데도 그 뿜어져 나오는 뭔가의 그 에너지? 느낌? 맞아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춤을 췄던 친구라서 보컬이 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컬이 정말 좋더라고요. 듣는 음악이 좋았었잖아요, 청하는.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전에 Why Don't You Know도 그렇고 보컬리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컬이 너무 탄탄한 친구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청하는 가진 게 많은 엄마, 친구, 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 딸이네. 이제 라도씨가 10년 동안 한곡한곡 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곡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예측을 좀. 롤러코스터 아니면 TT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둘 네.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면 이건 안 뭐 나오면 조립이 안 돼요, 조립이. 서클 차트 집계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시 해야죠. 아. 서클 렌즈 뜨셔야죠. 네. 1위 곡을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청하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진짜? 이야~ 우와. TT가 아니에요? 7위에 있습니다. 7위요? 6위는 뭡니까? 6위는 뭐예요? 1도 없어. 와, 소름. ASM 8위에 있습니다. 진짜요? 좀만 하면 올라오는 거야. 아, 그러네. 그게 뭐냐면 여기는 한 4년 집계를 했으면 와. ASM은 이제 1년 좀 넘게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가면 이게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와. 그때 다시 한번 하죠. 그렇지. 네. 1위 뭐 청하 롤러코스터 예상을 한 반 정도는 하셨는데 데모 때부터 앨범 이제 마스터 프레싱까지 해가지고 마스터 프레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마스터링이죠. 예, 네. 마스터링 거기까지 완성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멜로디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멜로디랑 하나 더 만들었었어요 원래는.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릴리즈하는 날짜가 뒤로 계속 밀렸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건 운명이다. 때라는 게 있다. 아, 예. 그 대표님하고도 음악이랑 완전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시기가 딱 지금 이 롤러코스터 시기였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순리대로 해야지 맞아요. 잘 풀린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이제 청하가 대형 가수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신호탄을 알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라도 씨가 썼던 수많은 곡 중에서 아직까지는 롤러코스터가 1위다. 대중분들은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1위부터 5위에서 이제 선정되지 않은 곡 중에서 라도만의 원픽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예. 스테이시의 소뱃이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룹이고 첫 노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데뷔 앨범 치고는 되게 새로운 신선한 행보였기 때문에 스테이시라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야, 그래도 처음에 앨범 나와서 이 정도면 잘한 거다. 아, 그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본인이 이제 히트곡 작곡가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약간 힘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ASAP 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맞아요, 한 120인가를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될 것 같다. 아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주영아, 나 이거 먹어준다. 먹어준다는 얘기를 하세요. 형, 먹어줄 것 같아요? 기다려봐.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아니, 그게 이렇게 네.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요. 올라갈 것들은 징조가 보이나요? 아, 그럼요. 이제 차트를 하도 오래 보면 아... 그 느낌이 나오죠. 좀 생색 좀 내는 거예요. 이제 원래 네. 제가 얘기 안 해도 원래 뜨는 건데. 아, 저는 스테이시가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서클 차트가 선보이는 시상식 배달 서비스 트로피 증정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로피가 있습니다. 와우. 와. 제가 읽겠습니다. 서클스 초이스 K-POP을 빛낸 작곡가 라도 롤러코스터 청하입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아, 네네. 예. 꽃다발까지.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음악, 양질의 음악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아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라도뿐만 아니라 또 스테이시도 네네 이런 또 시상식을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 마음의 원탑 프로듀서는 라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앞으로도 그 멘트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가서 좀 변하겠죠. 차트라는 게 변하는 거니까. 아 차트라는 게 어딜맨 배송은 어떠셨나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별 4개 드렸어요. 얘기가 술술 나왔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는 1회라서 진행 방식이 살짝은 미흡하시다. 어딜맨 대박 났으면 좋겠고 또 언제든지 한번 불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